오늘은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하면 당신이 몰랐던 성이야기라는 댓글이 자주 달리더라고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제가 변태라기보다는 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그 나라의 성에 대해 들여다보면 일반 시민부터 상류층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화와 민족성과 포용력 심지어는 발전의 척도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죠. 오늘 주제인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성문화를 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만 가봐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니까요.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오늘 주제가 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긴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이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현대에 문제되는 것들을 윤리적 딜레마를 유발하는 재밌는 사례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라는 말은 곧 오늘의 도덕적 관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미래에도 옳은가라는 말과도 같죠. 제 영상 중에 성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도출하는 식이 아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과 사례들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테드가 가장 사랑한 미래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의 교수가 쓴 책인 무엇이 옳은가를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시대와 나라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도덕 관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문제들은 빠르게 바뀌었고 현재도 바뀌고 있죠. 우리의 조상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현재는 당연한 상식이 된 것도 많습니다. 기술은 대중들의 믿음을 바꾸고 믿음은 윤리를 변화시켜왔죠. 생각보다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과 시대 배경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요소가 똑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세대 갈등은 존재하죠.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질문을 해보죠. 기계와 인간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을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2018년 10월 3일 휴스턴시 의회에서는 특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관료들이 모인 토론은 늘상 지겹기 마련이지만 이날 토론은 달랐죠. 주제가 로봇과의 성관계였거든요. 캐나다의 로봇 회사인 킹키스돌스는 성적인 역할을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고객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집 주변에 이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배가 목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 만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목사는 이런 사업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도시 공동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확실히 목사는 로봇 업소를 그릇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과거에는 로봇이 성적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번 질문은 미래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다는 인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상관없지 않나? 로봇과 인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어느 정도 변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까지는 반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밀감과 관계는 떼놓기 힘들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로봇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반대표가 대부분이었죠. 관계에서 친밀감을 제거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인간화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래왔듯 기술은 발전하고 윤리적 기준은 바뀔 것입니다. 100년 뒤의 미래에서 사람들은 변함없이 똑같은 잠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과연 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일반인들보다 확실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서와 신의 말들을 통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다소 냉소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신의 말은 자주 편집되고 시대에 맞게 편집되고 있죠.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의 죽음을 유발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종교였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 무슬림의 전쟁과 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핍박 등이 증명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빌려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불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경우만 봐도 상당히 역설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시 종교인들, 특히 교황들은 왜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서에는 폭력을 묘사하는 부분이 약 600개이고 신이 직접 행하는 폭력적 처벌이 있는 구절만 약 1000개가 됩니다. 게다가 신이 사람들에게 직접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부분도 100개 이상이죠. 신명기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숨을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모조리 없애야 한다. 이것은 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다.
교황들은 십계명 이전에 이런 구절들을 믿고 행한 것이죠.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양의 경우를 보면 종교 자체가 역사입니다. 종교의 역사만 따라가도 대부분의 시대상과 생활 그리고 굵직한 사건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을 정도이죠. 특정 시대 특정 종교는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같은 종교임에도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태에 적응하고 교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은 신의 말씀까지 바꾸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윤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와 학습 그리고 변화에 있어 서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종교들은 시대에 잘 적응한 종교들인 것이죠. 종교의 99%가 사라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온갖 죽어버린 종교와 신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살아남은 종교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종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만 보더라도 분파가 갈라져 있죠. 유대인의 예수는 기독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와 그리스 정교 등으로 갈라졌고 여기에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분파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성서에 쓰인 말들이 과거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성서는 실제로 꾸준히 재해석되어 왔죠. 오늘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인 기독교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신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죠. 신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만 본질이라는 것이 있죠. 평생 종교 역사가로 살았던 캐런 암스트롱은 모든 주요 종교들이 단 하나의 교리를 토대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윤리, 영적 전통의 중심에는 연민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항상 다른 이를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럼 한 가지 이야기만 더해보고 끝내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야기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만큼 현재 우리에게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를 와닿게 할 만한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한 자도 있죠.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성애자로 사는 것은 사악하고 자연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동성애자들은 존재했죠. 하지만 신이 정한 질서에 어긋난다. 이 말 한마디면 누구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드라마 영화에도 동성애자들이 자주 나오는 미국도 과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68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신과 협회에는 동성애를 사이코패스적 인격장애로 기술했죠.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동성애를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딱히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소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저의 의견이나 영상을 보는 여러분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악과 범죄였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현대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인식이 변화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성소수자에 대한 변화는 사실상 SNS와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SNS의 등장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트콤 앨런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던 패밀리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어제의 세계 과거에서 그른 것이 오늘 현대에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도덕과 윤리적 기준은 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종교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던 시대가 지나 현대에 왔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 현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죠. 이건 오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과거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미래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비판을 받을 것이니까요.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과 함께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도서 판매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